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기반을 둔 불법 경마 경륜 도박 사이트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베팅액이 모두 200억 원이 넘었는데 1억 원 이상을 날린 사람만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경마 실황이 그래픽으로 나옵니다. 일본 경마 경기는 동영상이 연결됩니다. 바로 베팅이 가능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경마 경륜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50살 김모 씨 등 일당 1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에 서버를 뒀습니다. 주소를 자주 바꾸고 숙소를 옮기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1,500여 명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베팅액이 200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 이상 쓴 사람이 20여 명입니다. 적중률이 높은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 회원들한테는 이 도메인 주소를 자주 바뀔 때마다 그 사람한테는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10만 원까지만 가능한 정식 경마와 달리 베팅 금액에 한도가 없고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가담자가 몰렸습니다. 총판을 따로 두고 회원 관리를 했습니다. 중국에 이제 다른 사건이 있었다면 그때 제안 받고 잃은 돈을 사이버머니로 보존해줘 다시 도박을 하게 유도했습니다. 흑마늘 등 명절 선물도 줬습니다. 경찰은 총책 김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국에서 도피 중인 공범 4명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